자, 그럼 오늘은 기초 프로그래밍 첫 예제로 간단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어떤 문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는 없는 형태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할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암호화가 된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키값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키값은 나중에 암호화된 문자열을 원본 문자열로 되돌리는 복호화 알고리즘에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즉, 이 키값을 가진 사람은 암호화가 된 알고리즘을 복호화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코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암호화할 문자열이 있어야 그 문자열을 암호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암호화할 문자열을 컴퓨터로 입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scanf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f-string이라는 캐릭터형의 어레이에 scanf 함수를 통해서 inf-string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 define이라는 것이 사용이 됐죠. 이 define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maxstr 이 코드에서 발견이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문자열하고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떠한 숫자를 여기다 넣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문자열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즉, 텍스트 에디터가 어떤 문자열을 그냥 리플레이스, 교체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define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inf-string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이 input string의 개수, 그러니까 이 max str을 어떤 변수로 선언을 해서 넣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넣고 싶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C 언어 특징이고요. 컴파일되고 메모리가 할당되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기법을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수로 그 어레이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는 없고, define 구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자, scanf를 만났기 때문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하고 쳐보면은, 자, 우리가 입력한 hello가 나타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scanf는 입력받은 문자열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은 그 빈칸 앞에 있는 문자열만 받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hello만 입력을 하고, hello만 출력을 하고 끝납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월드는 무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하나의 printf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문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으로 반복문. 지금 inf-string은 최대 maxstr에 정의된 숫자만큼, 즉 255개의 문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문에서는 어떤 정의된 변수 i가 0에서부터 maxstr-1까지 변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그 증가 연산자는 i는 i 플러스 1과 동일합니다. i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i가 0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수행이 되고 다시 왔을 때 여기로 먼저 가서 하나를 더합니다. 1이 되고, 1이 된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현재 1인 상태에서는 맥스 STR보다 STR 255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돌다가 i가 255가 되었다면, 여기서 255가 되었다면은 255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스트링의 맨 뒤에는 널 문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널 문자가 들어있다면은 널 문자가 들어있다면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통해 포문 밖으로 나갑니다. if 문은 비교문이죠. c가 현재의 캐릭터 c가 자, i번째 캐릭터인 c가 널 문자라면은 널 캐릭터라면은 포문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포문의 바깥 이 중괄호 밖으로 튀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수행을 여기 c를 한 글자씩 출력하는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꾸고 실행을 하면 자,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빈칸 때문에 i만 출력이 되었죠. 다시 한번 적당한 예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Hello World. 그래서 한 글자씩 출력을 해도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즉, 이 인풋스트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배열, array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 캐릭터를 인티저, ASCII 코드 값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인티저 변수 ASCII 정의를 해주고 C 그래서 캐릭터를 인티저로 바꿔주고 있죠. 바꿔주고 바뀐 값이 어떤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숫자가 계속 연이어 나오면은 구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빈칸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하이 그러면은 H와 I 각각 72와 7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를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암호화를 하고 이것을 다시 문자로 바꾸면은 굉장히 쉽게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Caesar Cipher라는 Caesar Cipher라는 간단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대 로마의 시저가 개발을 했다고 해서 시저 사이퍼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D 값은 D보다 하나, 둘, 세개 앞에 있는 A 값으로 변환이 되고 E 값은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B 값으로 변환이 되고 F 값은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C 값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세 글자씩 앞으로 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Caesar Cipher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canf로 입력을 받는 부분도 동일하고, 그거 입력받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을 했죠. 그리고 변화된 ASCII 코드 값을 변화된 ASCII 코드 값에서 3을 빼어 ASCII encrypted 약자 encrypted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캐릭터로 바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CEN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 본 것처럼 DEF를 한번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ABC로 깔끔하게 변화가 되고 있죠. 자, 어떤 학생들은 이 값을 그냥 여기에 넣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네,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변수 하나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대로 코딩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세 글자씩 미루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글자 세 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기호들이 나오죠? 물론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암호화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ABC가 XYZ로 변환이 되도록, 즉 앞에서 더 앞으로 가면 다시 뒤로 돌아오는 구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ASCII 코드 값이 A보다 앞이라면 다시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A의 ASCII 코드는 65입니다. 그래서 대문자일 경우 ASCII EN이 65보다 작다면 이렇게 해서 26을 더해서 알파벳 개수가 26이죠. 다시 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BC XYZ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암호화된 된 문자열을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 문자열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복호화를 하려면은 암호화된 문자열을 별도의 문자열에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encrypted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55개까지의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타입의 어레이입니다. 캐릭터 타입이 여러 개가 쫙쫙쫙쫙 나열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문자열 마지막은 널 캐릭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꽉 차있지 않더라도 널 포인터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문자가 들어있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문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널 캐릭터를 만나면 중단하고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암호화 할 때 여기서 3을 빼줬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3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쫙 복사를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이번엔 아까는 input 스트링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정의한 encrypted 스트링이 있죠. 자, 그래서 encrypted 스트링에 암호화된 문자들을 저장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출력은 일단 잠깐 빼겠습니다. 이 encrypted 스트링에 널 문자도 결국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넣어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그냥 마지막 캐릭터에만 널 캐릭터를 넣는, 마지막 자리에만 널 캐릭터를 넣는 구조로 코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면은 출력해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암호화를 할 때는 inf 스트링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encrypted 스트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쭉쭉 내려오고 우린 디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디크립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D로 바꿔주고 아까 3을 뺐으니까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65보다 작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번에는 반대로 Z를 표현하는 90보다 커질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90보다 클 경우에는 다시 A로 돌려보낸다. 이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C 캐릭터가 이렇게 되고, 또 바꿔줘야 되고, 자, 그리고 C, D.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5 누르고 ABC를 넣으면 XYZ가 나오고 다시 ABC로 변환이 되고 있고 XYZ를 넣으면은 UVW 그다음에 다시 XYZ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헬로우 넣어보겠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나오고 다시 XY 헬로우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자열을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3을 고정을 시켜놓고 시저 사이퍼를 만들었는데 요 3이 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3 대신에 4, 5, 6뭐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을 사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점들은 이제 프린트 F하고 스캔F를 이용하면은 입력과 출력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문자가 컴퓨터 내부에서는 아스키 코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 연산에 사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문자열, 자, 이런 문자열,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문자열은 캐릭터 크기의 메모리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define 매크로는 문자열을 그대로 교체를 해주는 방식이다. 변수가 아니고 문자열을 그대로 바꿔주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의 사용법. 포문이 어떤 범위에서 반복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의 각 문자를 암호화하고 복호화를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if문. 조건문,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수행이 되는 부분이다, 문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가 복호화가 각각 어떤 의미이고 그 둘이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저 사이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인지, 자,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한 코드를 전부 지우고, 이렇게 해서 전부 지워버리고, 스스로 다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